copter? I read you. Reporting for duty. Yes, sir? 키보드 이거 레오폴드 FC 750만 정축. 여기 그러면은 길호.net 윈도우 클리너 다운로드 및 실행 하시면 돼요. 아 근데 아, 내 손가락이 좀 저렴한가봐. 17만원짜리보다는 11만원짜리가 더 착착 달라붙네. 아 우리 무에 새해 복 많이 받아. 또 연주했어. 아, 저 스폰 끊겼어요. 예. 원래 전에 하던 그 컴머 클럽 있잖아. 컴머 클럽. 그 이 두 달 계약에 200만 원이었잖아. 그 두 달하고 만료돼가지고 예 이상 안 했습니다. 예. 네 키보드가 원래 전에 거는 필코 마제스터치 2였는데요. 지금은 예 레오폴드 FC 750R입니다. 예. 이거 정축입니다. 정축 예. 정축이에요. 정축. 내가 이거를 뽑아보면 알아. 예. 보면 이거 밑에 보면 이거 청색으로 돼 있죠 이렇게. 이거 때문에 이제 정축이라고 하죠. 네, 밑에 축이 예 키보드 축이 이제 청축이라서 이제 청색이라서 그것 때문에 청축이라 하는 겁니다. 예, 뭐 다른 거 다른 게 아니고. 예. 그러니까 뭐 적축이나 뭐 이런 거는 약간 적색. 그 다음에 뭐 흑축도 있다 하더라고요. 예. 그거는 이제 검은색. 예. 스타 방송하면 아 화면이 깨지는 거는 방송할 때는 저 스타 창모드로 하셔야 돼요. 풀모드로 하면 깨지거든요. 예. 방송을 할 때는 창모드로 무조건 하셔야 돼요. 스타 창모드로 W런처 깔아가지고 창모드로 하면은 화면이 안 깨져. 풀모드로 하면은 화면이 깨집니다. 예. 보는 사람이 못 봐요. 깨지가지고. 축마다 약간 감도라든지 그런 게 조금씩 틀려요. 예. 청축이 소리는 많이 나는데 그 약간 부드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다른 거에 비해서. 저도 근데 청축밖에 써본 게 없어가지고 뭐 자세하게 뭐 감도가 어떻다 뭐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해상도 같은 경우는 그 BJ분이 편한 해상도로 하시는 게 좋아요. 예. 아무래도 창모드가 좀 작기 때문에 처음 좀 적응을 또 좀 하셔야 돼요. 예. 적응을 안 하면은 방송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. 게임도 좀 많이 지고. 해상도 아프리카 스튜디오 해상도는 640에 480 하면 되고. 아 손 아 요새 손 약간 느리게 하죠. 예. 좀 깔끔하게 하려고. 마우스는 제닉스 스톰 XM3라고 약간 질러 대가리 같이 생겼어요. 이렇게 질러 대가리 같이 생겼네. 테란으로
어, 앞에 그 필코가 참 크죠, 소리가. 실러 잡아먹죠. 오오오. 마우스는 솔직히 뭐 비싸고 뭐 가격이 뭐 가격 따라 뭐 이렇게 뭐 다급하고는 할 수 없고요. 자기 손에 일단 맞아야죠. 예. 저도 솔직히 지금 이 마우스는 제 손에 전혀 맞지 않는 마우스였는데, 저는 원래 마우스가 좀 작은 마우스를 좀 썼거든요. 근데 그 마우스는 좀 커요. 마우스가 크기가 그랬는데 뭐 적응을 했죠. 계속 하다 보니까 적응은 또 되더라고요. 사람이 적응하는 동물 아닙니까? 부대정은 컨트롤 숫자죠, 예. 컨트롤 플러스 숫자. 어, 나한테 오니? 새끼들 봐라, 이거. 맹랑하네. 컴퓨터의 상도는 그거는 이제 그 BJ분이 딱 적당한 크기로 맞춰야지. 다 다릅니다. 그 컴퓨터 바탕화면 해상도는 그 BJ분들 하는 해상도 다 틀려요. 네. 자기 맞아야 되기 때문에. 와, 이거 주황색 좀 잘하네. 키보드 매크로 뭐 그런 건 안 쓰죠, 얘. 부대장 취소하는 키는 따로 없습니다. 예. 예를 들면 팩토리에 부대장 1번 했으면은 다른 취소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스캔을 다시 부대장 1번으로 해서 바꾼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. 부대장 뭘로 해놨는지 알 수 있으면은 1번, 예, 누르면 되죠. 1번 마린, 2번 메딕, 3번, 4번, 5번, 6번 마린. 화면 지정은 쉬프트 234입니다. 예. 쉬프트 F234. 아, 스타 얼마 그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죠. 예. 화면 지정은 이제 뭐냐면은 내가 이 화면을 저장을 하고 싶어요. 지금 이 화면을. 그럼 F 만약에 Shift F2를 했다. 그럼 F2번을 다 눌러요. 그럼 이 화면이 저장이 된 겁니다. 예. 이런 식으로 화면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. 어, 행바가 별풍선 어, 한 개 고마워. 새해 복 많이 받아라, 행바야. 아, 저 간거 막혔네. 잘하네.
저도 뭐 솔직히 BJ이긴 한데 그 뭐 기분 따라 방송하기도 합니다. 근데 이제 조금 방송에 오시는 분들이 내 손님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뭐 하다 보니까 뭐 질문 받고 대답해주고 이게 뭐 맨날 똑같은 질문이라도 뭐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. 별로 이제 왜냐면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항상 질문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뭐 알려주는 거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. 굳이 뭐 알려주는데 뭐 몇 초 걸린다고 그렇잖아요. 요맨! 뭔가 뚝 털었는 것 같은데? 내일은 제가 밤에 방송을 아마 할 것 같네요. 예. 그 아마 예 밤에 방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낮에는 일단 제가 방송하기가 힘들고요. 집에 차례도 지내고 친척들도 이제 오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는 한 번도 안 누릅니다. 예. 스페이스바는 안 눌러요. 할 때. 그래 행바 고맙다. 잉. 방송할 수도 있죠. 친척이 또 많이 없거나 또 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또 해가지고 또 직업으로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겠죠. 나도 탱크 맞기 때문에 절대 돌리지. 내일 밤방송 할 것 같은데? 약간 뒷정리는 맡기고 빨무 말고 다른 건 안 해요. 예. 빨무밖에 안 합니다. 제가 이제 방송을 지금 요걸로 시작을 했거든요. 이 컨텐츠 빨무만 하면 되죠 뭐. 예. 다른 거 필요도 없지. 뭐 있던데. 테크구나. 제가 제 부대지정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, 부대지정을 할 때 있잖아요. 컨트롤을 일일이 눌렀다 띠다 눌렀다 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렇게 하지 말고, 컨트롤을 누른 상태 숫자만 바꿔줘. 1, 2, 3, 4, 5, 6, 7, 8 이렇게. 그러면은 부대정이 다 돼요. 이렇게. 예. 컨트롤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. 근데 그거를 한번 부대정 할 때마다 컨트롤을 일일이 누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예. 거기서 약간 속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예. 컨트롤을 그냥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. 누르고 있으면. 부산갈매기 그 사람 앞에 찾았구나. 당연하지. 옆에 물량 또 뒤절지.